나왜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게 사셨고, 너무 힘들게 사셨고, 너무 힘들다. 내 입에서 힘들다, 힘들다. 나는 언제 필까? 나는 언제 잘 될까? 그 말을 달고 사시나 봐. 네, 맞아요. 나는, 이만하면 고생할 만큼 한거 아닌가? 막 이런 유관순서 많이 나 나오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내 하소연은 어디다가 털어놔야 되며, 나 힘든 건 누가 알아주나, 누구를 나 원망하고 살아야 되나? 누구를 탓하면 살아야 되나? 탓할 사람도 없나 봐. 없어요. 원망할 사람도 없어. 왜? 이미 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거든. 어떻게 보면 나 그냥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이런 진짜 오뚜기처럼 네, 맞아요. 누가 톡 치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죽지도 못해. 차라리 재촉해서 살아야 되고. 차라리 그냥 누워서 못 일어났으면 좋겠 뻔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래. 네, 그냥 좀 누워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돼 언니는. 네. 성격상 그것도 안 돼요. 움직여야 돼. 되게 뭐라도 해야 바빠. 돼. 언니 되게 열심히 사는 거 맞아.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뭐라도 배우려고 하고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 근데 인복도 없다. 네.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나를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언니가 손을 잡아버리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맞아요. 이용해서 나를 연매기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사람밖에 없어. 언니 그래도 주변에 그나마 도와주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한 명. 한명 있어? 다행이네. 그래도. 그래도 자기 정말 죽을 것 같이 없어도 네가 걔도 진짜 힘든 애거든요. 근데 진짜 막 차비 2만 원이 없어서 나 2만 원만 정말 미안한데 2만 원만 그러니까 빌려줘. 그것도 큰 도움은 아닌데 나한테는 그마저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맞아, 아니고 2만 2만 원인데 원인데.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고. 그래서 아니 너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걔가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언니가 단돈 1,000원 한 장에도요, 사람들한테 모르겠어. 눈칫밥 얻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러고 산 세월이 너무 깊은 것 같아. 네. 그치. 지쳐. 솔직히 지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언젠간 나도 일어나겠지. 언젠간 나도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데, 지금은 언니가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집 밖에 못 나와. 왜? 돈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갈 곳이 없어. 일을 할 곳도 없고요. 내가 누굴 만나서 기분 풀 곳도 없어. 언니가 지금 집에서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 그냥 집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있을 때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안 나가고 있을 집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까지 없었으면 진짜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집 없이 찜질방 살 때보다는 그래도 맞아. 행복하다 이런 생각 하는데. 맞아, 맞아. 근데, 근데 언니. 그게 그런 위안도 한두 번이지. 계속 거의 한 30년을 그러고 사니까 무뎌지는 위안이 안 거지, 돼요. 점점. 그냥.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나는. 그리고 언니가 사람한테도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야 됐어. 너무 크게 받았어야 됐고, 그냥 사람도 아니야. 가족한테도 원망이 있어. 가족한테도 원망이 있고,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그냥 내가 다 싫어요.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잘못한 것도 피붙인데 없는데. 왜 나만 미워해야 진짜 그냥 애물단지. 네, 맞아요. 약간 진짜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아빠가 이제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그 전까지는 아빠가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때려가지고 엄마랑 신발 들고 도망가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안 언니야, 봐주려고. 언니네도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버지도 신병에 속했던 거고요.
언니도 신의 가물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를 못했대. 뭘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뭘 해도 자꾸 꼬꾸라지고 숨이 막혀, 내 인생 자체가. 어? 근데 신가물인 건 언니가 알고 있지?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신가물이 뭔지 참. 응? 내 인생을 갖다가. 응? 그래도 내가 노력 안 하는 사람 아닌데. 응? 노력하는 거에 비해 너무 이룬 게 없대. 그리고 언니는 꿈이 사람들한테 지목받고, 그러니까 주목받고 뭔가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응. 연기하고 싶어서 배우니까 단역으로도 조금씩 일을 했었고, 근데 좀 더 그게 전공이거나 제가 뭔가 배워서 한 게 아니어서 배워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신가물들은, 신기 있는 사람들은 연예계 쪽으로 빠지면 또 그쪽으로 풀이를 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해. 근데 왜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어? 어? 나는 그쪽으로 일하고, 그래, 신가물이 있고 신의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하는데 나는 왜 이쪽도 잘 안 풀려라고 하잖아. 근데 언니한테 보면 인복, 그것도 인복에도 속하는 것 같아. 나를 갖다가 좀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고, 언니가 끼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거 있다? 진짜 예쁜 사람들은 예뻐서만 뜨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근데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안해, 너무 예쁘게 잘생긴 건 아니야. 그쵸? 근데 매력이 있으면 오히려 돋보일 텐데 그 매력마저도 솔직히 기운이 약해. 무슨 말인지 알아? 연기 하면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냥 연기인 거야. 왜?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감정선을 느껴야 연기를 너무 화려하게 잘하고 해도 너무 오버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그게 연기를 너무 잘해 보일 때도 있어. 왜 그러냐? 그 감정선이 이제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언니가 그동안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 그래서 한이 많아. 한이 많아서 우는 역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은 잘하겠지만 다른 감정들은 언니가 다 마음속에서 이게 품어내질 못하시는 것 같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저번에 한번 들었었어? 들었는데 너는 왜 노는 거를 못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노는 거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 그걸 안 해봤으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건데 너는 왜 노는 것도 그렇게 못하냐 이러니까 순간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지. 아니 내가 뭐 안 놀고 싶어서 안 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진짜 뭐 맘 편하게 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놀아요? 내 이거 감정을 좋은 것도 좋게 표현을 못하겠고, 좋아 본 적이 있어야 뭐 해피하게 웃든 깔깔대고 웃든 하죠. 근데 그것들을 언니가 진짜 언니 말대로 해보지를 못하니까 연기라는 거에도 감정선이 있잖아? 그걸 다 담아내고 품어내질 못하시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보기에는 언니가 웃어도 그냥 입꼬리만 웃지 정말 즐거워서 즐겁게 보이지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봐도 언니가 희한하게 운 때가 있을 때도 내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뽑히질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차라리 언니가 진짜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그런 운이라도 들어왔을 때 뽑히면 너무 좋겠지만 운이 들어와도 내 스스로가 그걸 뿜어내질 못하니, 우는 연기하려면 언니 우는 연기 잘 할 수 있어. 솔직히, 그치? 네. 근데 행복하고 막 즐겁고 막 그런 연기하라고 하면 솔직히 언니 스스로가 어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왈가닥 막 푼수 막 이런 역할을 하라 그래도 못해. 왜? 나는 항상 늘 긴장 속에, 근심 걱정 속에 막 살았거든.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일어설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잘 벌까? 이런 걱정만 했지 그분 말대로 즐길 줄 몰랐어. 근데 언니가 노력 안 한 건 아니야. 언니 혼자 거울 보고도 해봤고 벽 보고도 해봤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체면도 걸어봤겠지. 그치? 네. 근데 안 돼. 네,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밝게 미소 짓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어. 근데 언니야. 어떡해. 나도 막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 무당은 아니야. 희망 주고 싶고 막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아 막 머리가 지금 순간에 아파. 언니네 집에 하나 여쭤볼게요. 배가 두 개. 그러니까 여자 할머니가 두 분이신 부리가 어느 부리야? 증조 할아버지요. 증조 할아버지. 그 한쪽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할머니 중에 어? 그런 내용 잘 아셔요? 아니요. 언니는 그 분을 어떻게 보면 골수를 빼서 파내서 그 분을 풀어야지만 내 이 힘든 고비가 넘어갈 것 같고요. 신가물도 신가물이야. 근데 조상에도 얽히고 설켜 있어. 왜? 내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으면 꼭 닫혀. 희한하게 기회가 올 진짜 이번에는 예, 왔다 막 어, 됐다 이번, 나 이제 이번에 고생 거의, 어. 진짜 거의 다 됐다 이런 이랬다가 갑자기 확 엎어지고 근데 또 갑자기 확 막혀. 근데 모르겠어. 언니네가 본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이게 증조 할머니가 첫 번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 계실 때 증조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셨다고 그랬었나? 그러니까 언니네가 어쨌든 두 번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언니는 잘 몰라. 내가 봤을 땐 본처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거는 응.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어 본처의 한이야. 본처의 한이야. 그렇기 때문에 후처로 들어온 자손들은 솔직히 말해서 명도 짧아야 되고요. 솔직히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언니 사주에는 내 부모를 일찍 여의라는 사주야. 아빠가 죽을 거면 한 번 넘겼어. 응. 그리고 그리고 엄마는? 엄마는 5년 횟수로 6년 전인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쨌든 언니가 나이 먹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엄마도 연세가 많아서 가신 거 아니야. 응?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급살로 네. 가신 거고요. 네, 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언니 또 어떻게 살래? 응? 아니 그런 얘기를 언제 들어가지고 아니다라고도 말도 못하겠고요. 맞다고라도 말 못하겠어. 왜 언니가 솔직히 지금 웃어서 웃는 거지. 내가 인간인 내가 무당이 눈물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어? 못 우는 거지. 언니를 타면요 한 24시간 울라 그래도 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못 우는 거야 지금. 그만큼 여기가 너무 아픈데 그마저도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언니 어떻게 살 거야? 그냥 엄마가 너무 고생만 하다가서. 맞아.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지 언니. 응? 그래도 내 딸 그래도 언니 되게 많이 예뻐하셨나 보다. 그리고 못 지켜줘서 미안했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응? 모르겠어. 살아생전에 언니를 갖다가 막 이렇게 못 챙기고 남들처럼 막 이렇게 못 해줬나 봐. 네,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아빠가 명절에 이제 엄마가 이제 며느리니까 이제 음식도 하러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이제 몸도 안 좋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아프니까 제가 대신 가서 막 음식 다 하고 엄마 대신 좀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진짜 언니야. 고생했어. 응? 고생했단 말밖에 못 나와 지금.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당연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진짜 친구한 사람도 진짜 친구고 이거고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진짜. 어른들이
어른 같아요, 어른이지. 맞아, 어른 노릇 못 해준 것도 맞지만은 어떡하겠어. 어? 그거를 원망하고 탓해봤자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언니. 그치? 그래서 그거 털어내고 살려고 하는데도 한 번씩 이렇게 훅훅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조상도 있고요. 엄마의 한도 있고 엄마의 한도 서려 있고. 엄마 못 갔어요? 언니한테 많이 왕래하시는 건 맞아. 근데 제 꿈에는 안 나오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못 갔다는 말이 어떻게 조상이 갔다가 안 오겠니 언니야. 내 자손들도 보러도 오고 하는데 맘 편히 못 계신다는 거지. 응? 마음이 편히 못 계셔. 이렇게 울고 있고 매일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계시겠어. 내 딸인데. 안 그래? 좀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긴 했어요. 집에서 그나마 말이 제일 잘 통하는 거. 그리고 언니 혹시 상 나서 언니가 그런 거 있잖아. 상문이 안 가신 것도 맞다? 근데 희한하게 본다르고 성다른 상문도 들어오는데 젊어서 친구야. 간 친구, 어? 친구야. 어. 그거 제가 뒷수습 해줬어요. 근데 언니 그 상문이 너무 많이 껴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엄마의 상문도 상문이지만 희한하게 본도 달라, 성도 달라. 근데 내, 버시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야 언니가. 네. 그 상문에 언니가 너무 많이 휘말려 있어.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언니? 아니요, 그 일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걔가 이제 그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걔가 거의 부모한테도 거의 다 버림을 받다시피 해서 짐 정리고 보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래서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이제 걔 그렇게 됐다. 그것도 이제 처음에 신고도 제가 했거든요. 그 문자 자살암시 문자 받고 제가 해서 이제 걔 신원 확인 해줄 사람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다 손 놓더라고요. 걔를 키워줬다는 고모부마저 손을 놓더라고요. 근데 그 수습도 언니가 해주고 그럼 그것도 보고 다 했겠네. 네, 그러니까 신원 확인해주고 걔 살던 고시원 가서 짐 정리해서 걔 옷 같은 거 태워줄 거 골라서 태워주고 또 무슨 한복 이런 거 사서 태워주면 좋다고 그래서 그거랑 다 했어? 네, 다 태워줬어요. 친구들이랑 해서. 근데 그 상문이 다 벗겨지지가 않았어 언니. 그것도 나한테 어떻게 보면 더 우울하게 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도 맞아. 그 기운에. 근데 뭐 그거 없었어도 원래 힘들었겠지만 그것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야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걔는 못 처리했겠지. 네, 그건 그래서... 너무 잘한 거야 언니. 그건 잘한 거지만 그냥 그런 기운의 부정이 언니한테 아직 묻어서 100% 해결이 안 됐다라고 그거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내가 이따가 옷에 끊어줄게. 일단은 뭐 언니가 뭐가 있어야 뭘 풀어주고 하늘면 누구 내 조상을 풀고 하지. 안 그래? 뭐 있어야지. 근데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사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언니한테 뭘 좀 빚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당장의 일 쪽으로도 언니가 하려고 하는 일 쪽으로도 빚이 보이지가 않고 좀 기다려라. 얼마나요? 더 기다려라. 늦으면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응? 언니는 1년이야 괜찮아요. 3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언니가 막 큰 역할을 안 맡더라도 나 그냥 소소하게라도 그 일 하면서 떼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숨쉬고 살아있다. 나라는 존재가 나 이거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냥 하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 살고 싶다라고 그거잖아. 정말 소박한 거야 그거. 응?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나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근데 언니가 좀 마음고생을 조금 더 하셔야 되긴 하는데 올해는 좀 넘겨야 돼. 올해는
뭐 손님들한테 항상 늘 말하지만 질병 때문에라도 네. 현실상 언니가 안 좋은 사주의 그거 말고도 지금은 좋은 사주들도 못 일해. 일하고 싶어도 못해.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열릴 일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남들처럼 갑자기 확 뜨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 솔직히. 그리고 언니도 스스로 지금도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더 노력해야 돼. 네, 네. 남들이 보기에 아 정말 제가 진짜 웃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심어줘야 돼. 얼굴만 웃지 말고. 나 언니들 너무 희망적인 말 막 되게 많이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한데 솔직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냥 까맣게 먹구름에 갇혀있는. 너무 속이 상하다. 근데 지금 이사 간 집이 편치가 않아? 아니 이사를 간 집에 그 간 친구 있잖아요. 걔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를 재워줬거든요. 그럼 언니네 집에서 간 거야? 아니지? 네, 다행이네. 아니. 깜짝 놀랐네. 차에서 갔는데 이제 한 3주 정도를 이제 재워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장마 때 집에 물이 비가 새가지고 제가 쓰던 방이 그 방을 비우고 옆에 방으로 제가 옮겨놓고 그 방을 공사를 했어야 돼서 애를 이제 내보냈거든요. 공사를 해서 그 찰나에.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내 탓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언니야. 그건 아니다.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다는 거지. 남 모르게 나 홀로 괜히 미안하고 찝찝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 아 그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네가 나 쫓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 죄책감 내려놔 언니야. 가 아니래. 편하게 주려고 거짓말하고. 아니야 나왔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다른 문제가 있었어. 아니야. 내 말도 아니고 언니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내가 뻥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죄책감 갖지 마요. 아셨지? 그래서 집에 불을 못 끄겠어요. 아니야. 그건 언니 생각 속에 그거야. 미안함, 두려움, 막 그런 험한 일을 어떻게 당했는데 왜 없겠어. 같이 안 살았어도 내 지인이 죽고 친구가 죽어도 그럴 수도 있어. 마음을 줬고 정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래. 알았지? 진짜 쓰는 웃음이 난다. 돈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그건 또 지금 소송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는? 그치? 소송하면 소송한 대로 그냥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냥? 뭐 법적인 문제로 뭐 이렇게 하면 받아야 돼. 아, 잠깐만. 그냥요? 없잖아. 그렇다고 언니가 빚을 땡겨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그치? 차 사고가 운전한 사람이 됐는데 제가 보조운전자로 같이 이름을 적어서 그 사고 낸 사람 연락이 안 되고 전 운전은 안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거의 협박을 하더라고요. 오늘 전화 와가지고 소송 걸 테니까 살다 네가 살다 갖고. 진짜 잠깐만 사장님!